네, 됐네요. 오늘 뭐, 그동안 강의한 거 정리할 겸 해서,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싶어서 강의를 오늘 열게 된 거예요. 그 오행을 배웠는데, 배울 때는 막 그래, 아 하고 이해는 되는데, 그 사주 보면은 깜깜하잖아요, 눈앞이. 오행 목을 배웠는데 목이 있는 사주가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딱 접목이 되는가? 그런 걸좀 얘기하려고 오늘 강의를 연 거고, 오늘 만약에 그 전에 배우지 않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해석하는 데큰 무리가 없을 정도니까 집중 바짝 해서 들으시면 돼요. 오행적 해석이에요. 오행적 해석 오늘 할게. 자,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생과 극이 있어요. 서로 생극을 하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극이 많은 사주가 있을 것이고 생이 많은 사주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식상과 관이라고요? 그 일간 위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간 위주의 그 관법을 버리고요. 일간 위주로 보지 말고 그냥 사주 전체로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오행 두 가지만 있다, 목화만 있다, 그럼 그건 다 생으로 간 거잖아요. 목하고 토만 있다, 다 극으로 간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료하게 딱 나눠지는 게 있어요. 아, 그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역시 일간 위주로 얘기를 한 거에 가깝고요. 생이 많으면은 순차적이고요. 극이 많으면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주에서 긴장감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건다 극의 힘에서 나와요. 물론 거기에 이제 한난조습이 잘 가미가 돼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해요. 생은 긴장감이 아니라 뭐겠어요? 이완시키는 거죠. 긴장을 완화시키고 좀더 심해지면은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나태. 그렇다고 해서 뭐 사주가 온통 수생목으로 되어 있고 사주가 한하다, 차갑다, 춥다 이러면 좀 말이 달라져요. 한난조습이 왜 중요한지는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왔으면은 수생목을 하죠. 수생목을 하는데 한하면 어떻다고요? 한하면 요렇게 가는 게안 된다고요. 오히려 목이 수한테, 예, 수한테 뒷목 뒷꼭지 잡힌다고요. 그게 이제 한한 경우. 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생목이 아, 잘 되죠. 목이 필요한 만큼 자기가 끌어가죠. 이 생의 관계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생과 설로 나눠야 돼요. 생과 설. 생과 설은 이제 주도권의 차이예요. 주도권. 누가 주도를 하느냐. 사주에서 항상 일간, 우리가 일간 위주로 억부법을 많이 쓰잖아요. 신강, 신명, 신약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간 위주로. 생설에 따라서 주도권이 달라진다고.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 중심으로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예. 네. 저도 저조차도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나 중심으로 하면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웬만하면 사람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선생님 추워요. 바로 끄잖아요. 저 중심하면 끄겠어요? 난 추운 걸 좋아하는데? 나 다음부터 옷 챙겨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추운 건좀 견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추울 때 강의가 잘 에너지를 막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더우면 제가 막 기진맥진하면서 말이 안 나와요. 언청이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일간 위주로 이렇게 뭔가를 본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주가 아무리 신왕해도 일간 위주로 안 살아요. 신왕해도 타인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서로를 위하는. 그러니까 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에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생화에서, 목을 중심, 목화죠? 그 앞에 있는 생 전에 있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는 생이에요. 목생화예요. 설은. 설에도 목생화가 있잖아요.
화 중심에서 목을 끌어오는 것을 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병인이 있겠죠. 병인. 이들은 어때요? 생설의 관계가 적절하게 잘 맞아요. 인목의 심리, 얘도 화로 가고 싶어하고 화의 심리, 화도 이제 목을 끌어오고자 하는 게 생설의 구도가 잘 맞는다. 정묘는 어떨까요? 정묘. 정묘. 얘보다는 밸런스가 살짝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병인보다는. 병인, 묘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정화도 적극적으로 얘에 비해서 막 이렇게 끌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얘 끌어오는 설의 힘이 더 크죠, 여기서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 얘가 주도하려고 한다, 이 인성을. 그러니까 누가 엄마 말을 잘 듣겠어요. 이 둘 중에서. 인성이 엄마라고 했을 때. 이쪽이 좀 더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여기는요, 엄마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끌어가고 싶을 때. 이게 생설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자기 중심으로 끌어 당겨가지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일간 위주로 봤을 땐 설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생은 아니라고요. 일간한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뭐, 을목에 을해 일주다. 을목은 얘를 필요할 때 끌어오고 싶어 해요. 해수를. 인성을. 근데 해수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다고요. 을목이 싫어도 주어지는 거예요. 밥 먹기 싫은데도 밥 먹으라고 하죠. 가서 먹어야지. 공부하기 싫은데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소화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거를 잘 흡수하려면. 여기 병화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요? 인성을 처음에는 버겁고 힘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소화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막 엉덩이 붙이고 오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엔 충분히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성적이 점차 올라간다. 처음에 공부 빠르게 못해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애들 가르쳐보면 알잖아요. 얘는 가르쳐주면 한 번에 다 이해를 해.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알아. 이런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걔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화를 통해서 주어진 거는 얘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70이에요. 70. 을목이. 근데 얘한테 인성으로 주어진 건 100이에요. 힘들죠. 내가 소화해야 될 게 70밖에 안 되는데 30이 남잖아요. 근데 화를 받기 때문에 이 소화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화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청년기죠. 청년기. 중고등학생 이후. 그때쯤 되면은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기초가 탄탄하다. 어렸을 때 잘 배웠다. 특히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게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80 돼 있고 막 고등학생 되면 90 돼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막 전교 막 상위권에서 다투는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요런 게 있잖아요. 요런 게. 예. 네. 요런 게 하나 딱 덜렁 있잖아요. 아니면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임자. 이렇게. 화라고 막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것만 많고 소화가 안 된다. 하는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너 그럼 10시간 동안 앉아서 뭐 했냐? 공부했다고 하겠죠, 당연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소화한다는 게. 특히 목의 수가 이렇게 완화하는 건 뭐예요? 뿌리가 썩어가는 거죠. 흡수를 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썩어가고 있다고요. 썩어가고. 식물의 뿌리는 사람의 머리와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서 열매가 열려요? 사람의 열매, 자식이잖아요. 하체에서 생산하잖아요. 나무는. 네, 위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그 한약 먹고 나서 뭐를 먹지 마라 그래요. 네, 무 먹지 말라고. 무가 이렇게 기운을 올려주는 거니까. 뿌리로 가는 거니까. 아, 예. 그러니까 설이 된다라는 건요, 이 생에 관계 있을 때 그 생을 받는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꺼내서 그
이것 위주로, 목생화에서는 화 위주겠죠? 수생목에서는 이제 목 위주겠죠?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그 생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로 할 때. 당연히 이제 그 체성도 봐야 되고요. 한난 주습도 따지셔야 돼요. 한난 주습도. 생은 얘랑 상관없이 얘가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갑목의 병화 같은 것들. 목생화라고 해서 우리가 식칭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목생화를 해요? 얘를 위해서. 얘 병화 입장에서도 설도 되고 생도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잘 맞는 케이스죠. 극도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극하고 재. 극재라고 얘기를 하죠. 목하고 금으로 얘기를 할까요? 자, 금금목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목하고 금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극은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을까요, 극? 누구한테? 금이요? 확실해요? 네. 배팅을 잘 하셨네. 금한테 있어요. 쟤는 목한테 있어요. 똑같은 극이라도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목에 경금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고서에서. 귀를 얻기 위해선 경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 뭐가 귀예요, 뭐가? 귀, 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서에서. 우리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겠지만은, 네, 귀가, 아니, 관인데 그게 뭐냐고요.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을 얘기하고요. 부는 당연히 돈을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이 다 좋게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갔다고요. 사주는 상위 10%만을 위한 학문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극이 되면은 얘는 평관, 아, 얘는 살로 작용을 해요, 살. 살로, 그러니까 살로 작용한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죠. 평관이 뭐 나를 때리는 남편이다. 어쩔 수 없이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 예. 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다. 쟤는 갑목의 경금이 똑같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권력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편관을 살이라고도 하고 편관이라고도 하는데 일간한테 일간 위주로 유용하게 되면 편관. 말 그대로 벼슬인 거예요. 주어진 벼슬.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같은 거죠. 당연히 이렇게 재가 되기 위해서는 수나 화가 필요합니다. 수나 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편관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정화 같은 게 하나 껴있다 이러면은 상관으로 이 편관을 끌어다 쓰는 거죠. 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극목이 들어오는데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금극목의 금을 저항할 수 있잖아요. 일간 위주로. 저항을 하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을 본 편관들은 갑목일간에 내가 고른다고요. 갈 곳을. 근데 이 화가 없으면은 수는 뭐예요? 고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걸 수용하는 태도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 가죠. 그러면 일정 부분 나한테 맞춰져요. 이 관도. 일정 부분 나한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재예요. 재. 요렇게 디테일하게 생극을 나누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사주 볼 때 말할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오행을 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쉽죠? 이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초 공부를 다시 하시면 돼요. 예. 해결 방법까지 다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내 사주를 쳐다보면은 아, 이게 생설 중에서 뭘로 돼 있는지 굳이 일관 위주로 볼 필요가 없다고요, 굳이. 그래서 생이 있으면은 아주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걸림이 없이 쭉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극이 많으면은 걸림이 많죠. 얼마나 삶이 전투적일까요? 그만큼 긴장하면서 살아가요. 나태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죠. 물론 생도 열심히 사는데 극이 가지는 일정 부분의 긴장감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도 긴장하면은 그 전투적이게 돼요. 호전적이게 되고. 우리 소름 한 번씩 돋잖아요.
털이 어떻게 돼요? 바짝 서잖아요. 동물, 짐승처럼. 짐승도 긴장하면 털이 막 서거든요. 똑같아요. 자, 이 차이를 구분을 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죠. 일단 목화금수, 목화토금수를 다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목은 뭐예요? 목. 내가 가르쳐준 거 말고 여러분들 창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창의적으로. 네. 제가 알려준 거에서 멈춰있으면 죽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확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명리 공부하는 게 많이 다운되겠죠? 튀어나온 거요? 튀어나온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사주 봤을 때, 아유, 튀어나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뭐가 튀어나와? 위험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어, 방금? 뭐라고요? HP요? 아, 이거 게임 용어 막 쓰지 마라 하니까. HP 이러면은 이거 게임 용어잖아요, 이거. 예, 네, 이건 해당 없어요. 예. 네, 그, 히트 포인트라고 해서 체력을 얘기해요. 네, 게임에서 체력. 순수? 그럼 목 없는 사람도 순수, 목 없으시잖아. 안 순수해요? 예. 상향? 아, 이거 내가 알려준 거잖아.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요런 건 어때요? 호기심? 호기심 어떨까요? 또는 불안정함. 불안정이죠. 예. 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이 극에 달한 게 화예요. 그러니까 활동적이에요. 과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분자가 엄청나게 막 왕성히 활동하면 불안정 상태라고 얘기하죠. 근데 고체가 되면 어때요?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목은 불안정으로 갈까 말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막 텐션이 막 나올까 말까 하는 상태를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들뜬 상태. 애들을 보면 어때요? 살짝 들떠 있어야죠. 엉덩이가 무거우면 애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애야? 엉덩이가 무거우면 애 어른인 거죠. 애가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사고도 치고 이렇게 해야지 애다운 거예요. 들뜬 상태인 거죠. 호기심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들뜬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수많은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도 그런 거예요. 이런 들뜬 상태가 연결될 때 인연이 이렇게 와요. 들떠 있다는 건 뭐예요? 막 뭔가 하고 싶은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가 어디로 딱 연결되면 거기에 꽂히죠. 그리고 집중하게 되죠. 물론 이제 꽂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가 있어야겠죠. 화. 들뜬 상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목으로 들떠 있기만 하고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 그 상태로 불안정. 불안정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고 바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 막 우울감이 갑자기 막 찾아오고 힘들어지고 이러는 거죠. 목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순수하다라든가 뭐 사양한다라든가 이런 게 다 목이에요, 목. 목이 왜 이런 걸 가지게 되냐면은 알아듣기 쉽게 그림책 같이 예, 들어오세요. 예, 그 타이밍 재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돼요. 막 타 놓으시려고 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싹이 씨앗이죠. 여기 이렇게 안정이죠. 수의 상태니까. 움직임이 없잖아. 단단하게 고정돼 있잖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변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싹이 이렇게. 이 상태가 목이라고요. 목. 걸쳐있는 상태. 여기에서 이 싹은 어디로 자라요? 어디로? 위로 자라요? 위로 자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이라고요. 위로 자라려고 하는 게. 어디로 자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태양이 화가 여기에서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디로 자라요? 요렇게 휘어서 자라겠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태양이 있는 곳으로 자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 수가 없다.
못 자라잖아요. 얘가 태양이 없이 어떻게 자라요? 자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의 달빛이라도 받아가지고 자라려고 하는데 다르잖아요. 양지식물이 어떻게 달빛을 받아가지고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목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직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뜬 상태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강한 사람들 있죠? 뭔가 들떠 있어요,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있지만, 이게 약하게 있지만 텐션이 있거든요, 그 목이.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목이라 들떠 있다는 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목이라 그래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하고 싶어 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딱 있어줘야죠. 그래야지 하죠. 태양이 있어줘야 된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왕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다. 근데 화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지향점이 없잖아요. 상향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상향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지향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향. 뭔가를 향하고 있다. 이 뭔가를 향하고 있을 때, 화. 이 화가 지향점이에요. 얘가 들떠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죠. 목이. 목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랑, 저기에 뭔가 누가 서 있는데, 야, 이쪽으로 와. 이래서 나가는 거랑 다르겠죠. 더 수월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쪽이 맞다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화를 뭐라 그래요? 이게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빛. 빛. 우리한테 빛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모든 신이 다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태양신. 옛날에는 다 태양신을 이제 최고로 쳤다고요. 그만큼 화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공부,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화가 있으면 어때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게 내 목표 점이다. 저기까지 가야겠다. 목은 거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제가 화 얘기할 때 거리 개념을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하더라도 목이 있는데 화가 있는 사람과 목이 있는데 화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목이 있는데 화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뚜렷한 목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향해서 자라는 거랑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화가 있으면은 여기서 스승님 한 분이 딱 계시잖아. 이쪽이 답이야. 바로 가잖아요. 바로 얘기하셔도 돼요. 갑목이 있는데 뭐 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갑목 일간인데 또는 을목 일간인데 화가 없다. 뭐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스승님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어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가르치는 사람만 제대로 돼 있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있으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주변에 포진돼 있어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건 없는 건 천지 차이죠. 목한테는. 굳이 목이 아니어도 사주에 화가 있는 건 없는 건 천지 차이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려면 화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 이러고 딱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목이 이제 강한 거를 좀 얘기해보잖아요. 목이 강하면 어떤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엄청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 추진력이 강하다. 딱 그 사주에 목이 좀 많은 것 같으면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추진력이 강하시네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꽂히면 바로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해요. 생각도 안 하고 해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봐요. 우리가 20살이 되는 해 1월 1일 날 무슨 짓을 해요? 바로 술 사러 가잖아. 12시 딱 넘어 땡 하면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저기 소주 한 5병만 그리고 신분증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20살입니다. 이러고 딱 얘기하잖아요. 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딱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이 많은 사람은 왜 행복하냐면요. 들떠있고 하고 싶은 게 항상 많아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거에 호기심을 보인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이 먹으면 뭐예요? 해볼 거 다 해봐서 새로운 거에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이제 한 30 중반 넘어가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자 아무리 그 어렸을 땐 여자가 그렇게 좋고 남자가 그렇게 좋고 해도 나이 먹으면 아니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 돈은 아닌가? 네.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벌고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적으로 약해져요. 왜? 태어나면서 목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많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이 강한 사람이 몇 명
정말 희귀해요, 여기 안에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다. 근데 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이가 먹어도 새로운 걸 알아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출중하다. 우리의 행복은 모르는 게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네, 모르는 게 많으면. 알지 않아도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많은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모르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불행해지죠. 안 그래요? 너무 따뜻하게 보여요.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아야지 행복해요. 모르는 게 어떻게, 모르는 게 어렸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몰라서. 예. 몰라서 불행했어요?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 예. 어렸을 때 왜 태어났지? 막 이랬어요. 태어났을 때 살 때?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아이, 벌써부터 선인의 경지에 가 계셨네. 와, 나 다섯 살 때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은 알아도 행복하고 몰라도 행복한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이 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행복한 거지, 알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행복한 거고, 예, 몰라서 불행했다고 할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모르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고. 예. 어렸을 때는 불행한 게 딱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예, 그 논쟁은 우리 나중에 하죠. 그 논쟁. 내가 시간 마련 해줄게. 이게 토론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다들. 그래서 어른들 좋아하잖아요. 친척들 놀러 오고 이러면. 왜? 올 때마다 뭔가 세종대왕 한 명씩 생기거든. 그 세종대왕이 나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무슨 자유를 줘요? 네, 오락실 갈 수 있는 자유. 친구들한테 허세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으면 용돈을 잘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어른한테도 잘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자, 이게 목의 에너지. 여기서 수출력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호기심이 많구나. 그 어린아이 같은,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이를 먹었는데도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 그 에너지가 나와요. 특유의 에너지. 우리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도 잘 놀아요. 아주 잘 놀아요. 나이가 막 50인데도 막, 야, 저거 타보자. 이러고 가서 이제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목이 다 한 거랑, 왕한 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 다자, 목 왕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안 하고 말하잖아요. 다와 왕의 차이가 뭘까요? 모르겠죠? 다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뭘 차이, 물리적 힘에서 기인합니다. 물리적 힘. 다 하면은 목은 많은데 뭐예요? 그 힘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약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노래 을목. 이노래 을목이, 뭐, 여기 시에 뭐, 을목이 하나 더 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목이 세 개나 있네? 약하죠, 근데.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따로 국밥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추진력, 상향하려는 거, 지향하려는 거. 뭐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지향을 한대요. 지향이라는 건 방향성을 가지죠. 일정한. 그래서 뭐 1대1에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이 발달할수록 교감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들을 강의할 때도 소수 정예로 해요. 왜? 교감해야 되거든.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한 명 한 명하고 컨택이 안 되잖아요. 퉁쳐서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야 되는데. 목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교감하려고 소수 정예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는, 네, 힘도 없고 방향이 분산되어 있는 것과 이미 화를 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화도 아닌 주제에.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공부하다가 저거, 이거 타다가 저거 타다가 분산되는 거예요, 지향이. 화가 있어서 스승님이 있다. 뭐, 이렇게 병인월이라서. 어떤 거예요? 스승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네, 살아가다 보니까 막 어느 때는 이 스승이 막 존경한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내년 되니까 더 대단한 스승님이 나타나서 버리고 가는 거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분산돼 있으면, 다 하면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화도 스승이 역할을 하죠. 정화는 뭐 스승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정화만 얘기하죠. 아, 정화도 충분히 잘만 돼 있으면은. 이 정화는 근데 이제 코드, 빛과 열로 나누어진 코드라서, 기능의 코드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화는 오로지 빛으로만 작용을 하고 보편적이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보편적. 정화는 뭐예요?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정화가 있으니까 지금 역학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화가 있으면은 다른 거 있겠죠. 비슷하지만 다른 거. 오히려 종교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죠. 종교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병화의 코드 막 전 세계 전 인류 평범한 거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들과 이렇게 경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밌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코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행복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거기에? 아, 동의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너무 이상적이었던 거예요. 현실이 안 맞는 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주 꼴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대부분 자기 꼴대로 못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모르잖아. 그래서 내 꼴에도 안 맞는 막 직장 다니고, 내 꼴에도 안 맞는 결혼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봐주는 거에 맞춰가지고 막 SNS에 막 음식 올려봐야 되지. 음식 찍어서 올려. 아, 무슨 말을 지금. 네, 굉장히 저급해질 뻔. 막 이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맨날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꼴에 안 맞게. 근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취해도요 되게 행복해져요. 이거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역학을 배운 지 지금 만 8년 9년 정도 됐는데 그 직전 7년 동안은 꼴에 안 맞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싫어서 이렇게 살으라는 게 싫어서 그렇게 거부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꼴에 맞춰서 하니까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내가 돈 복이 많이 없다 이러면 잠깐 그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럼 돈도 들어오면서 내가 버렸으니까 어때요? 버는 돈이 되게 크게 느껴지죠. 이제 옛날에는 1억도 만족 못했는데 이제는 막 1,000만 원도 만족이 되기 시작해요. 버리니까 혹시 안 벌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1,000만 원씩 벌리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다예요. 그래서 흩어져요. 목의 기운이, 목이 이렇게 모여서 위로 다 같이 위로 향해야지. 여기 막 한 6차선에 상향지기가 이렇게 모여야지 여기 쭉 올라가서 뻗잖아요. 여기 목이 4개가 있는데 하나만 위로 가려고 그러고 나머지 막 옆으로 퍼지려고 해. 올라가겠어요? 부실해지지? 모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사주에 그대로 나타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한 가지 에너지가 잘 그 밀착돼 있어요. 집중 있게, 집중력 있게. 그래서 스카이 대학교 가는 애들 공통적 특징, 걔네들 사주 보면 다 이런 특징이 보여. 한 점으로 잘 모여져 있어요. 폭발적 에너지를 형성해요. 그 한 점으로 모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유혹이 들어오고 뭐 해도 다 그쪽으로 쭉 뻗고 나가는 거예요. 한 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한 점으로 쭉 뻗고 나간다는 건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해요. 노력이 아니라 능력을 필요로 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노력도 재능인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능이 없으면 노력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노력하는 힘 자체가 재능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최고의 재능이죠. 노력하면 일정 부분 다 이루거든요. 아니 머리 좋으면 뭐하냐고 공부를 안 하는데. 머리 나빠도 공부 열심히 했더니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머리가 안 좋다라는 건 시간 투자가 더 길어진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해하는 데 좀 더 오래 걸린다. 이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왕하다라는 건 이런 거죠. 지지로 인묘진이 다 있죠. 이렇게 있어요. 한 점으로 모였어요? 이 왕지로 인해서 모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으로 나온 게 없으면 뭐예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충 같은 거 들어와 봐요. 아무리 충에 강해도 흩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눈에 뭐 수능시험을 본데 잘 되겠냐고요. 근데 이 밀착되어 있는 에너지가 워낙에 강하니까 극복을 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 상황에서 갑이 이렇게 나왔다. 이 한 점으로 다 모이잖아요. 이 인묘진의 에너지가. 어때요? 뚫고 가는 힘이 대단히 폭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리적 힘이 있으니까. 아니면 똑같은 인월인데 갑목이 있으면 뭐예요? 근으로 삼아서 하나의 기둥처럼 됐죠. 인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물리적 힘이 강해요.
이게 이제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근과 투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을목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에너지가 흩어지려고 해요. 을목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혼잡을 별로 중요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혼잡들이 왜 안 좋다고요? 흩어지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갑인월의 정화 얘기를 해볼까요? 공부하는 힘이죠, 이게. 인성이니까. 물론 이제 이 인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을목이 이렇게 시에 있다고 쳐볼게요. 정인이니까 무슨 공부예요? 제도권에 부합하는 공부겠네요. 뭐 대학을 가기 위한 뭐 국영수 이런 거겠죠? 네, 국영수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막 수학이나 이런 거에 좀 쉽게 공부하려고 찾아보는데 내 영상이 뜬 거야. 정동찬인 거 사주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네, 이게 갑자기 발동을 하는 거죠. 공부하다가 사주 성사 막 그것만 한 5시간을 봤네? 7시간 공부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그런 게 다 나타나도 무시한다고요. 다 그게 인연으로 연결이 돼요. 나한테 있는 기운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사건, 사고들이. 이게 다와 왕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사주 공부하는데 제 강의만 듣겠어요? 네이버도 검색해볼 거고 구글에도 검색, 유튜브도 검색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낚싯대 한 거에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하고 왕은 구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막 인성 다 자고 엄청 까고 막 식상 다 자고 엄청 까고 까는 글밖에 없어. 네. 근데 왕하고 다는 구분해야 돼요. 한 점으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거는 왕으로 갈 수 있어요. 흩어져 있어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것도 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다일까요? 제 왕일까요? 네, 제 다예요? 네. 제 다일까? 제 왕일까? 네.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근거는 합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을사시잖아요, 을사시. 이 사화라는 건 을목이 활동하기 위한 무대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배경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지지에 작용하는 거는 천간에 대한 배경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봐야 돼요. 지지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얘가 여기 사화 중에 병화가 투관한 게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투관했으면은 바로 이제 다로 가요. 정사월이니까. 여기 근데 투관한 게 없죠. 정화 을목에 대한 배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다였으면 어때요? 일평생 돈 모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에너지의 작용이 흩어지는 거예요. 목의 에너지는 뭐라고요? 추진하는 힘이라고요. 추진하는 힘은 그 힘이 이렇게 밀착해야 돼요. 얘 따로, 쟤 따로, 따로 국밥이면은 추진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마치 배에 사공이 많은 것과 똑같다. 힘 좋은 장정이죠, 목이니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한 명이 이제 막 하기 싫다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막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 그럼 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그게 이제 목 다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화가, 그래도 불구하고 화가 있으면 어때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은 있어요. 근데 추진력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목이 강한데 화가 없다. 이러면은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등록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실천하기까지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목이 이제 화로 연결이 되는 목생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한마디로 퉁쳐서 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 시도. 뭔가 하려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딱 가니까.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네. 딱 밀어주거나 끌어 당겨주는 게 있어야 돼요. 번지점프를 하더라도 어때요? 뛸까 말까, 목이 뭐예요, 목. 아, 뛰긴 뛰어야 되는데, 뛰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네.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워로 뒤에서 밀죠. 밀던 가령 저 밑에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손 들고 있죠. 그럼 뛰어내려야지. 화가 없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화를 보기 전에 목은, 목의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연애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목생화가 잘 돼 있으면 처음 봤는데 말 잘 걸어요. 예, 네. 신기하죠? 어떻게 처음 봤는데 오래된 사람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말 걸어요. 근데 막 상대방이 금수로 돼 있어. 금수들은 눈빛이 어때요? 이렇게 개슴츠레 하고 쳐다보죠. 저 인간 뭐지? 네. 아, 목은 나가려고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금은 어때요? 차분하잖아요. 태생 자체가. 얘는 차단하는 힘이고 얘는 나가는 힘이잖아요. 반대잖아요. 서로. 목은 나가서 막 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맥 넓히고 이러기 바쁜데 금들은 나한테 들어오는 인맥이 너무 많아. 잘라내기 바빠요. 이렇게 개슴츠레 찌려보잖아요. 뭐지 인간? 이러고. 목화가 뭐라 그래요? 번호 하나만 달라고 해요. 금수들은 어떻게 해요? 예. 네. 뒤에 번호가 막 1828인데 1829라고 알려주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목화로 돼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근데 여기 화가 금까지 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죠. 이렇게 전화하고. 네. 다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목세화가 잘 돼 있으면은 시도를 잘한다. 자, 근데 목화의 밸런스도 찾아봐야죠. 목이 강할 수가 있고 화가 강할 수가 있겠네요. 목이 약할 수도 있고 화가 약할 수도 있겠네요. 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화가 강하고 목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진하고 호기심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쵸? 알고 싶은데 목이 너무 강하고 화가 약하면은 알아가는데 알려준 사람이 약하잖아. 없잖아. 그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목이 강한데 화가 약한 사람들은 그래 역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꼭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찾아서 막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이 강하고 화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야, 그 선생님 꼭 찾아다녀야 되냐고 막. 자기는 끝까지 내가 인정할 사람 만나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응, 목이 약하고 화가 강하면은. 별로 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절로 알아줘요, 그냥. 예, 대단한 선생님이 그냥 앞에 뚝 나타나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넌 참 쉽게 산다. 예. 목이, 화가 강한데 목이 약한 사람 다 그런 얘기 들어요. 쉽게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 화가 강하면 뭐가 문제예요?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거든. 예. 항상 그 화의 환경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화가 강하고 목이 약하면 어때요? 하나를 알려주면은 100가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재 소리 듣는 건 다 이 유형들이에요. 화가 강한데 목이 약한 유형들. 다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들어요. 다 들어요, 다.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씨앗을 싹, 어른 입장에서는 뭐예요? 씨앗을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줘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축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가공해서 알려주죠. 가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공부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렇게 알갱이만 모아서 쉽게 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수가 요 조만한 수가 딱 여기 들어가요. 얘한테. 그럼 화가 강하니까 목화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강하고 목이 약하니까 수가 여기서 확 펼쳐지죠. 그러니까 머리의 회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화가 강하다는 건. 마치 CPU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여기 코어가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요즘에 여기에 12개 막 이렇게 들어가요. 다중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럼 머리에 다중코어가 이미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가 강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목이 약하고 화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십성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요. 굉장히 뛰어나요. 마인드맵이 저절로 펼쳐져요. 둘 다 강하면 뭐 더 할 나위 없겠네요. 알고 싶어하는 힘도 강하고 화의 그 알아가는 그 환경도 잘 돼 있고. 근데 금수가 약할수록 어떻게 돼요? 금수가 약하다는 건 피드백이 더디다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알아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 그러니까 축적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화의 관계에서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화를 얘기해보죠. 이제 화로 넘어온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엄청, 오늘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 나 이거 일간별로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수일간의 목생화, 4일간의 목생화, 토일간의 목생화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속도를 내보죠. 화는 뭐예요? 그냥 화 강하면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반응 얘기잖아요. 이게 분산, 뭐, 여러 가지 이게 확산, 팽창, 뭐, 이렇게 넓이, 이렇게 다 얘기해, 불안정의 그, 뭐, 이렇게 역삼각형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장 불안정한 상태. 가장 불안정해야지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그쵸? 민들레 홀씨 얘기하잖아요. 민들레 홀씨. 이렇게. 가장 멀리 가기 위해서. 쭉 날아가서 막, 일본까지 갈라나 저게? 태풍 타고? 거기 딱 앉으면 거기서 싹을 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야지 멀리 날아가요. 그게 화예요.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그래서 그냥 화가 많으면은 왜 열정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잘 보여요. 잘 드러내고. 자, 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멀리 퍼지고요. 열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가지게 되죠.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의 유형이에요. 화가 강하다는 건. 근데 임팩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임팩트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몰라줘요, 사람들은. 근데 화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보여질 때 더 생색도 잘 낸다는 소리예요. 보여지는 거에 신경 쓴다고요. 레이더가 밖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화가 이미 강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병정화가 또 틀리긴 해요. 특히 병화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리 몰입을 하려고 해도 쳐다보는 것 때문에 몰입이 안 돼요. 예. 이렇게 막 요리 멋있게 하다가 쳐다보면은 자세 좀 더 고치고 이런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연락 오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웬만하면 다 받아요. 병화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정화는 다 개무시하고 자기 할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열로 집중이 되면 어때요? 명장이 되는 거예요. 명장.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명장들은 다 그런 거 시선 만들어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깨잖아요. 병화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것조차도 살짝 고쳐가지고 팔아야 돼. 예. 그래서 그냥 화가 목이 발달해 있으면 아유 뭔가 시작을 잘 하겠구나. 화가 잘 돼 있으면은 연결이 잘 된 거잖아요. 시작해서 진행도 잘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화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단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항상 이 최전방에 이렇게 배치되면 돼요. 기획안을 낸다거나 뭐 회의할 때 이렇게 주도를 한다거나 아이디어로 승부한다거나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부서 쪽에 다 잘 맞아요. 목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근데 화는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 에너지 위에 있죠. 위 최고로 위에 있죠. 그래서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화의 일관들은 요렇게 쳐다봐요. 사람 쳐다볼 때 요렇게 살짝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주변에 화를 잘 보세요. 무슨 짓을 해요?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네. 그런 에너지가 기본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특히 아이면 너무 잘 맞죠? 그래서 화가 빛으로 작용하는 화의 일관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다 죄다 선생님이에요. 부모여도 그냥 선생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높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목의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뻗어 있는 거리가.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있는지 알아야지 어디까지 보이는지 알고 그 맞는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목들은 화가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를 갖추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알게끔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뭐예요? 인성이죠. 그럼 이제 공부해서 갖춰가지고 내가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배웠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그 공부한 게 드러나는 건 수가 필요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조금 하고 여기 목이 없으면 어때요? 여기 화의 깊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실속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높이 있다고 자기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봐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인정을 안 해줘요. 네가 왜 거기 있냐? 생뚱맞게 거기 높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이 있으면은 그 올라가는 과정들이 보이잖아. 막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요. 여기 병화 임수 무토 이렇게 본 교수님이 있어요. 목이라고는 한 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니까 대단해 보이죠? 별로 인정받는 교수님은 아니에요. 네. 여기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인정받을 만하죠. 공부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이니까. 말하는 거에서 이미 그런 게 묻어나요. 그럼 자기 철학이라던가 자기 공부한 것들 깊이가 묻어나요. 근데 여기 없으면 잘 안 묻어나요.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무술년 왔으니까 더 오버할 거 아니에요. 오버. 네. 식신으로 막 드러내려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래서 화 일간이나 화가 있는 사람들은 목이 있어야 실속을 갖춘다. 그 목이 전개된 것, 목이 화가 펼쳐진 것, 화가 공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목생화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이 목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목. 이해되죠? 토는 네, 얘기할 게 없어요. 네, 다른 것들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냥 현실화, 물질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안정화를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가 발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안정화가 지나친 거잖아요. 그 반작용이 또 일어나겠죠. 반사작용. 그러면 또 불안정해져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내면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 목은 화도 현실화되고 목도 현실화. 목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목화가 토를 만나는 순간 일거에 다 안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평범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코드예요. 가장 토가 있어야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살 생각을 하고 정신도 막 우리 잘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때 막 온갖 상상이 막 안드로메다로 가죠. 누구나 잘 때 그렇게 돼요. 잘 때 자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물론 눕자마자 잠드는 사람들은 뭐 제 얘기가 통용이 안 되는 거고 그 잠들기 전 몇 분 사이에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어제 있었던 일들 막 지금까지 사람 저는 요즘에 잘 때 딱 되면은 다섯 살 때로 돌아가요. 시간여행이에요. 멋있어서 아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가요. 역학 공부도 그때가 제일 잘 돼요. 아무리 지금 들어봐요 안 들어와요. 근데 잘 때 되면 다 선생님 이야기 다 이거구나 바로 들어온다고요. 그때가 제일 집중력이 고도로 높아지는 시기예요. 왜? 눈 감고 귀 닫고 있으니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의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명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네.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숨 쉬는 거에 집중해보고 이러는 거죠. 명상의 목적은 이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있는 거에 목적이 돼야 돼. 있는 거. 나 자신이 누군가 정도까지 잊으면은 이제 그게 다란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다 기억이거든요. 사실 잊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고 내가 빚이 얼마인지 잊으면은 행복해져요. 네. 저는 이거 있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명상할 필요성을 좀 못 느껴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나거든요. 아 오늘의 종동찬이는 어제랑 다르구나. 네. 제가 아직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잘 잊으시면 돼요. 안 되면 명상하고. 잠깐 말이 샌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코드다. 그래서 토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뭐 또 뭐가 되냐면은 이건 축적의 의미도 있어요. 축적. 시간을 축적하는 힘이 있어요. 토는. 그래서 토가 발달한 사람들이 왜 평범하게 살아가는가? 평범한 짓을 하는 거죠. 사회의 틀에 만들어 놓은 틀을 따라가면서 적금 들어요. 입사하자마자. 왜? 그렇게 해야지 좋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적 틀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틀로 형성이 돼 왔거든요. 지금은 안 맞아요. 옛날에 금리 막 20% 이럴 때 잘 맞았던 거지. 지금 금리 뭐 한 2% 되나? 1% 2% 이런데 무슨 적금이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대신에 리스크 줄여가면서 이제 해야죠. 그런 짓들을 한다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뭐예요? 돈을 왜 모아?
무슨 논리를 펼쳐요?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워라벨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토가 빠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목도 상향하고 화도 위에 있죠. 토를 만나면 다 끌고 내려와요. 금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아래에 있죠. 얘들 다 끌어올려와요. 토가 있어야지 수를 끌어와서 목화로 올릴 거 아니에요. 토가 없으면 어떻게 끌어올려와요? 얘 둘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수랑 목이 어떻게 만나? 토가 없는데 토는 얘들 다 섞이잖아요. 그래서 오행에서도 위장이잖아요. 온갖 음식물들과 기운이 다 만나는 곳. 위장 망가지면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토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메어가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금은 뭐예요? 금. 아, 화생토를 안 했구나. 자, 화는 뭔가 계속 하는 거라고 했어요. 뭔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 점점 커지죠? 그 활동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토를 만나면은 안정화가 되면서 패턴을 이루어가요, 패턴. 그래서 패턴화 하는 거예요, 패턴화. 익숙해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은 능숙해져요, 그거에. 새로운 것에 능숙하게 하는 힘. 사주에 화생토가 잘 돼 있으면은 그 굉장히 평범, 지극히 평범해질 수 있는 구성이에요. 계속 익숙해지니까. 관계로 치면 뭐예요? 인간 관계로 치면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화잖아요. 목은 이제, 목이 잘 돼 있으면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고, 목이 없으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잘 돼 있다. 토가 돼 있으면 그 관계가 안정성을 가지고 패턴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방청객 하기에 딱 좋죠. 리액션. 와! 다 학습되어 있는 거죠. 학습되어 있는 거.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목이 있으면은 새로운 일도 잘 시작을 하겠네요. 목이 없으면은 화생토만 돼 있으면 되게 낯설고 버거워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힘은 다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이 빠져 있다라는 건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싫어하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목이 빠져 있으면은. 왜? 호기심도 없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게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요, 일단은. 근데 토가 잘 발달돼 있으면은 그게 패턴화되고 축적되고 쌓인다고요. 토는 뭐예요? 화에 빛과 열을 고정해주잖아요. 보관시켜주잖아요. 한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정화, 무토를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화롯불이라고 했어요. 화롯불. 이 무토 안에 정화, 화로가 담겨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지 않는 그런 그릇과 같다. 뚝배기 같은 것도 다 이런 종류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은 산 하나만 오롯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한정돼요. 병술일주 어때요? 병술일주. 한정된 거예요. 그 자체가 한정.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 가지지 않아요. 만약에 병술이 아니라 병인이면은 이것저것 다 건드린다고요. 다 한정이 안 되니까. 무토나 술토나 진토나 어떻게 토 하나만 봐도 거기까지만 신경을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가 없으면 어때요? 전 인류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한정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의 이름이 알려져요. 토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어디 지역 뭐 강남구 이런 데에서만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빛이 거기까지만 보이니까. 이런 게 만약에 연간으로 나가 있으면은 전국구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86년생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86년생들은 이름 알려지는 게 한번 폭발하면은 쭉 뻗어나가는 게 이미 연애 타고 났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이제 이해되죠? 화토가 잘 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평범하게. 이런 사람들이 사주 제일 안 보러 와요. 제일 사주 공부도 제일 안 해요. 아, 진짜 주변 한번 임상을 해보세요. 별로 없어요. 화토 잘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특이한 케이스,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화토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상담 온 사람 다 봐도 어떻게 이렇게 화토가. 대신에 정신적인 뭐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죠. 화토가 잘 돼 있으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패턴화 돼 있다 보니까 재미없게 살아요. 네, 정말 재미없어요. 네, 나중에 모근이 한 번씩 들어올 때, 아, 내가 참 재미없게 살았네. 네, 뭔가 새로운 걸 하죠, 막. 취미도 막 프라모델 같은 거 막 하고. 금은 뭐예요? 차단이죠? 하는 기능은 차단이에요. 검열이죠, 검열. 왜 이런 짓들을 해요, 금들은? 상처가 많으니까. 네. 금들이 얼마나 상처 많은지 알아요? 남들한테 말 못하는 상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금들이. 목들은 뭐예요? 목들은 뭐 상처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근데 검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연애 아픔 뭘로 잇는다? 새로운 연애를 잇는다라고 얘기한 게 목이라고 또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바보처럼. 금들은 안 그래요. 예. 아예 안 해버려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누가 더 현명해요? 아이, 그럼 목들은 어떻게 살라고. 예. 더 다 현명한 거예요. 다 자기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들이 새로운 사랑을 느꼈다, 이 미련한 짓이라고요. 그게 안 돼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거는. 이미 화에서 금까지 가는 단계는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 목이 아니라 금이지. 예,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늘 똑같아요, 늘. 예, 이 남자는 다르겠지, 또 똑같아요. 예, 대운이 바뀌지 않는 한. 예, 세운에서라도 걸러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무술년이잖아요. 확실하게 달라졌잖아요, 무술년이니까. 다 바뀌잖아, 온갖 사람들이. 이런 때에서는 괜찮죠, 나름. 자,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금들이 발달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 넌 차단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해줘야 될까요? 아니잖아. 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 때문이에요, 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까요? 여기 이렇게 체가 있어요, 체. 뭐, 걸음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추수를 하고 여기다 막 체 걸러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나눠지죠. 쭉점이랑 알이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알이 뭐예요? 수잖아요. 이게 화이고. 여기 체는 금이고. 뭐예요? 알갱이만 남기는 거라고요? 알갱이만. 뭐예요? 금들이 차단하는 이유. 연애할 때 남자들이 들어오면 뭐로 인식해요? 화. 그놈이 그놈이지 라고 인식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금은. 그놈이 그놈이니까 뭐예요? 나는 수를 만나야 되니까 너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들은 이미 이 대상이잖아요, 대상. 수라는 대상을 설정을 해요. 내 이상형.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열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열하기 때문에 차단하는 걸, 애초에 이렇게 너랑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결국 뭐를 위한 거냐면은 목적을 위한 거예요, 목적. 그래서 금들은 다분히 목적주의적이고요, 실용적이고요, 실리주의예요, 실리주의. 그게 금들의 기본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정도는 또 틀려지게 돼 있어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최고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죠. 금들이 잘 발달하면 효율적이다, 사람이. 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차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이미. 업무에서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요, 금들이 발달하는 사람들이. 내가 쓸데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 약하면은. 남들이, 야, 넌 그런 것까지 네가 하고 앉았냐? 네 일 아니잖아. 아, 근데 해야 돼. 누가 봐도 해야 되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거울로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사주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 부서에, 어디 위치에서 일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금이 발달되면은 안 그런다고요. 다 잘라낸다고. 난 이거 해야 되니까 넌 네가 그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 효율성이 제일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아, 당연히 목이 떨어지죠.
얘는 효율성이라고 직부도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 애가 두 명이 있어요. 목이 발달한 사람, 금이 발달한 사람, 이렇게 딱 둘이에요. 둘 이제 생애 첫 양치를 시킨다. 엄마가 이제 맨날 해주다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제 학교 가는 10분 남았어요. 이제 10분 있다 집 나가야 돼. 금들은 어때요? 화가 없는 금들은 1분 만에 끝나요. 화가 있으면은 뭐 한 3분 걸려요. 화가 있는데 금생수까지 돼 있으면은 전동 칫솔로 막 온갖 구석구석 네. 2분 만에 끝내요.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들은 양치하면서 TV 보잖아. 안 끝나잖아 양치가. 10분 동안 계속 엄마가 막 난리치. 그게 목들이에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시간 약속. 금들은 어때요? 칼이죠, 칼. 저는 저도 제가 저한테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3시까지 오세요 해서 한 10분 전에 도착해야지 라고 하는데 조금 막혀서 늦어 보니까 딱 그 시간에 도착해. 이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금들은 지켜야 된다. 분별 이미 차단하고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지키는 것과 연관이 돼 있죠. 목들은 어때요? 아 느긋해요. 야 너 지금 나가야 돼. 아 괜찮아 좀 이따가 나가면 돼. 느긋하게 가다가 막판에 이제 아씨 늦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보이면 막 뛰어가는 척해. 그때부터 땀이 안 나 뛰어가는. 그게 목들이에요.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돼요. 야 너는 결과가 되게 잘 나온다. 목화가 엄청 부실하고 금수가 잘 돼 있으면 어때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효율적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공부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10시간씩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9시간 동안 자기 놀 거 다 놀고 마지막 1시간 몰아서 공부하는 유형들이거든. 왜 그럼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놀고 오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주 보면서 애들 그 공부 방법도 다 바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앉아 있으면 2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막 딴 거 하고 막 이러다가 1시간 몰아서 해요 저도. 근데 딱 몰아서 한 만큼만 나와요. 효율이 굉장히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공부할 챕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한테 굳이 안 배워도 자기가 밑줄 그어가면서 아 이거 중요하겠다 이거 나오겠다 이러면서 공부해요.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의외로 성적이 정말 잘 나오는 건 다 금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네.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머릿속에 못 믿겠다고요? 대신에 이제 목화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가 포인트죠. 안 알려주니까. 야 시험 범위 어디까지야? 야 너 내일 시험인데 지금 그거 물어? 이게 목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화가 있는데 금수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한 달 전부터 다 준비하고 간다고요. 다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효율은 금수가 훨씬 강합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효율.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8자밖에 안 되니까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8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가져 이거를. 약하게 그러니까 뭐 하나가 아예 빠진 게 좋다니까 5개가 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요. 한두 개 빠져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집중이라도 되잖아요. 한 점으로.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운에서 와주는 게 더 좋아요. 사주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지 부국도 겪어가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서 에너지로 또 전환하기도 하고. 대운이 더 중요해요. 대운이. 사주가 아무리 멋있게 잘 돼 있어도 어우 대단한 장관 사주네. 운이 이상하게 흘러가봐요. 장관 하는지. 안 돼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백수가 될 수 있다고요. 백수가. 수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수. 좀 이쁘게 써야지. 수. 이제 목화, 토, 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충 어떻게 해석할지 보이잖아요. 예. 네. 아, 토생금하고 금생수 얘기 안 했다고요? 생 얘기는 다 해야지.
금생수. 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토생금은 이건 뭐냐면 그냥 목적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목적.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미끼가 있어야 돼요. 목적. 예, 미끼가 있어야지. 야, 오랜만에 술 마시게 나와. 아, 나 내일 뭐, 뭐 핑계, 온갖 핑계가 다 있어요. 왜 핑계 되는 거예요? 목적이 쉬는 데 있거든. 야, 여자 소개해줄게. 여자 소개해줄게. 바로 튀어나오지. 목적이 있어야지 움직인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계산적이라는 소리예요. 금이 발달한 나도 모르게 계산이 본능처럼 돼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는지만 잘 알면은 네, 쉽습니다. 수는 뭐예요? 수. 흐른다요? 아니 이거 사주 보고 흘러가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혜? 어 지혜 이거는 너무 그 인터넷 정보인데 너무. 네. 안 보여주는 감춘다. 욕심쟁이. 욕심은 다 있어요 다. 자유? 화, 수가 자유로워요? 화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아니 사주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수가 발달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이거는 사실 저도 어려운 영역이에요. 수는 다른 거는 뚜렷하게 뭐다 뭐다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기 반성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드백은 꼭 자기 반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벌리는 일들이 나한테 환원될 때도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거는 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사주에서 돈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예요. 수. 돈 중에서 어떤 돈을 얘기하느냐? 현금성 자산이고요. 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는 수예요, 죄다. 이게 이제 목을 만나서 목극토한 부동산이 되고 금을 만나면 뭐 어떤 물건을 사고 동산화되고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현금성 자산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억 부자여도 수가 없으면 뭐예요? 나한테 쓸 돈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엔 항상 늘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금이 뭐라 그랬어요? 성적이 잘 나온다고요? 근데 이건 이제 얘가 성적이 잘 나와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보.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도 통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통변할 때는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금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고요. 수를 봐야지 확실한 효율성을 가지게 돼요. 결과까지 금이 한 거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이 발달하지 않은 아니 수가 발달하지 않은 금들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거는 한 단락이 제대로 끝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게 금생수입니다. 그리고 수는 뭐예요? 하나로 모인 거죠. 단일개체로 된 거예요. 수만화가 보세요. 쌀알이 이렇게 많아요. 막 금으로 이렇게 쌀알하고 쭉쭉이를 분리했어요. 그럼 이걸 포대로 싸가지고 상품화해야 되죠. 그게 수라고요. 포장까지 해가지고 상품화돼서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수예요.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달이죠. 제가 수의 상태로 전달하면 뭐예요? 제가 가공해 놓은 것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제가 화의 상태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수의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저처럼 금이 필터링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화금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제 얘기를 너무 잘 알아들어요, 쉽게. 네. 화금이 다 잘 돼 있으세요? 예. 네. 여기 한 분, 한 분밖에 없나? 예. 네. 화금이. 예. 네. 화두에 금도 있어요? 어, 나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제 얘기 다 알아들어요. 수까지 보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제 얘기를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음성이나 영상으로 돼 있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 이제 10마디 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거였구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저랑 똑같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이해돼요. 신기하죠? 애들이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스터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가 이해한 걸 서로 가르치게 하는 거.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수는 모이게 하는 힘이다. 돈이라는 건요, 모인 상태가 유지되는 게 돈이에요. 모여서 고여 있는 게 돈이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죠. 그래도 여유는 있어요. 만약에 수가 없고 토도 없으면 그냥 돈이 아닌 거죠, 이거는. 통장에 이렇게 통장에 찍히잖아요. 뭐 회사 이름 딱딱딱 있고 입금 얼마 돼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찍혀요? 국민카드, 하나카드, 보험료 쫙 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통장 스쳐가는 거지 무슨 돈이에요 이게. 네, 안 된다고요. 돈이 이 수의 힘이 없으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기회, 경자, 신축 내년 3년 있죠. 잘 쓰는 사람들은 다 돈 벌어요. 내년 3년을 잘 쓰는 사람. 그럼 과연 내년 3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준비를 그동안 해온 사람들이 잘 쓰겠네요. 올해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뭔가 준비해온 사람들은 잘 쓰겠네요. 근데 내년 바로 잘 쓰기는 어렵고요. 얼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겠어요. 2014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잘 될 만한 환경이 이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돈이다. 그냥 그렇게 대놓고 보고 통변하셔도 돼요. 금생수는 뭐예요?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 단일화. 수 없는 수, 그러니까 우리가 칼질도 있잖아요. 칼질 막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봐요. 어떻게 칼질을 잘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다 보니까 몇 번 정도 하셨는데요? 한 10만 번 자른 것 같아요. 뭐예요? 체화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얘랑 나랑. 우리 한국어 언어 어때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하다 보니까 체화된 거예요. 그 자체. 그게 금생수의 능력이에요. 화생토로 패턴화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한 몸처럼 돼 있으니까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화생토도 일정 부분 녹아 드는 것처럼 형성은 돼요. 근데 화생토는 뭐예요? 조금만 쉬게 되면은 패턴이 끊기게 되면은 다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어때요? 화생토로 돼 있으면 조금만 쉬면은 기량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금생수로 돼 있는 사람들은 기량이 안 무너져요. 잘 쉬어도 금방 그랬다는 듯이 막 10년 만에 잡았는데도 막 잘해요. 공 던지는데 똑같이 던져요. 그게 금생수로 하나가 된 거예요. 타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화투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 진짜로 하나처럼 돼요. 손 이렇게 하면은. 프로게이머들도 어때요? 키보드와 마우스와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는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 신체로 확실하게 구현하는 게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하고 몸이 움직이는 힘이 똑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e스포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마우스 딸깍딸깍 하는 것 같은데 스포츠의 공통점은 뭐예요? 재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아, 노력해서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야구선수 연봉이 몇 억인데 그게 훨씬 빠르지. 똑같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요. 재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프로게임을 하겠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설득하려고 하죠. 왜 안 된다고 설득을 해요? 말 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 친구들 잘못하면은 수능 끝나는 순간 풀어져가지고 게임 중독될 수 있어요. 20살 되자마자.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프로게이머들 스케줄표가 있거든요. 그거 떼가지고 방학 동안 딱 2주일만 지켜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이고 바로 컴퓨터한테 앉게 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밥 먹고 또 앉으라고 하세요. 엄마 나 이제 쉴래. 안 돼, 해야 돼 하고 게임. 그렇게 2주 동안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난 프로게이머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해요. 예, 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온다? 뭐 그러면 입단 테스트를 보게 하는 거죠, 이제 찾아가서. 그럼 이제 거기서 팩트 폭행 하겠죠. 이제 넌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이러고. 그 정도 해야지 포기하는 거예요. 애잖아요, 애. 목화 단계잖아요, 목화 단계. 목화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금이 있잖아요, 금. 이걸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결과를. 부모님은 결과를 알잖아요. 얘가 게이머가 안 될 거라는 걸. 해도 돈 못 번다라는 거를.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알게 해줘야 된다고요. 똑같은 스케줄 짜서 딱 한 달만 시켜보면은 알아서 포기할 겁니다. 프로게이머 되면은,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막 해보고 지치지. 친구들이 불러도 안 되고, 여자친구가 불러도 게임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치고. 처음엔 좋아해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만 지나봐. 죽을라 그러지. 자, 이게 오행의 생이에요, 생. 여기에서 이제 그 힘의 단계만 잘 보시면 돼요. 화, 생, 토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화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토는 축적하게 하는 힘이라 그랬고, 이거는 축적하게 되는 그 열량과 비슷한 거잖아요. 화가 약하면. 열량은 약한데 축적이 되는 건 많죠.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화력이 안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화로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려진다. 더뎌진다. 마디가 빨리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패턴 하는 거는 화가 강해져야 좋아요. 토보다는. 토가 약하면. 아, 축적이 어렵잖아요. 토가 약하니까. 이 많은 화를 담아두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이 화토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나의 역사.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제 내 역사가 쫙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화생토가 돼야지 축적이 잘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거 언제 바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직할 때 바로 확인이 돼요. 회사를 옮길 때 경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이건 이제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수지구군에 있는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그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나온 과랑 상관없이 철학과 나왔는데 그냥 일반 회사에 입사해요. 중소기업에. 거기 한 4년 다니고 대리 달자마자 못하겠어. 이직해야겠어. 이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이 사람 보니까 평범한 학교 나왔고 평범한 스펙에 평범한 회사까지 들어가서 일을 뭐 거의 뛰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하다가 평범의 표본이 이렇게 이직을 하겠대요. 나한테. 요게 잘 돼 있으면은 인정받는다고 경력을. 요게 빠지면은 인정 못 받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대리 직급은 달아주겠으나 연봉은 똑같아요. 네, 처음 들어왔을 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직이 쉽지 않아요. 물론 화생토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직을 쉽게 결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병정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어려워요, 이직이.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열의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에 낮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온도를. 빛은 온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빛과 열에 이거 한 덩어리거든요. 이 형광등에 빛하고 열이 같이 있어요. 같은 에너지가 열로 가 있느냐 빛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효율이 틀려져요. 백열 전구 알죠? 에디슨이 발명했을까? 아, 제가 요즘에 에디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어렸을 땐 발명왕이라고 그렇게 동화책이 막 나와있더니 커서 보니까 테슬라가 더 위대해. 에디슨은 좀 악독한 사람이었네. 그냥 기업인이었네. 특허 괴물이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바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 이런 걸 알았죠 이제. 백열 전구 뭐예요? 열이 70%에 육박해요. 빛이 30%예요.
스케일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정도의 빛을 내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형광등이라는 게 개발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었죠. 빛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열이 확 줄었다고요. 그래서 안 뜨겁잖아요. 따뜻하긴 한데. 아, 그래도 손으로 만지기 힘들 정도로 뜨겁긴 해요. 그래도 백열 전구에 비하면은 여기는 화상이 있는데 지금은 뭐가 개발됐어요? 이거 뭐예요? 빛이 99%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건전지로도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와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온전히 전기 에너지를 열을 빼고 빛으로 확 바꾼 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발전은 열이 있어야지 전기가 만들어지긴 해요. 이런 게 다 사주랑 접목이 된다고요. 좀 학자들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좀 혁명을 불러왔으면 좋겠어. 분명히 그들은 보일 텐데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뭐 금생수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강하고 수가 약하고. 근데 금생수에서 금에 차단하는 거 있죠?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으면 뭐예요? 차단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섞임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작용하면 뭐예요? 네. 뻘짓일까요? 뻘짓은 아니에요. 수만 있어주면. 금, 화나 수가 없으면 그때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화나 수가 없으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 쉽다고요. 금에 작용을 못하니까.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있으면. 말했잖아요, 아까. 수십, 수백만 반복한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금이 수 때문에 용도가 생겨요. 금은 용도가 불분명해요. 용도가. 예를 들만한 게 뭐가 있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금이라면은. 얘는 만들어졌잖아요. 뭐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너는 칠판 지우개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일간인데 화를 달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직업 중에서 직이 정해져 있다고요, 직. 그 사람이라는 위치가. 그게 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은 수로 가야죠. 수는 뭐예요?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얘가 훨씬 오래 걸려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뗀석기 시대가 있죠? 뗀석기. 뗀석기에서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를 쪼갰더니 날카롭게 이렇게 날카롭게 되는 이런 돌멩이들이 있었어요. 그거 뭘로 써요? 칼로 쓰죠. 딱 해서 쪼개는 순간 화가 작용을 한 거고요. 날카롭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날카로워지면은 그거는 이제 수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는 용도가 정해지진 않아요, 금생수들.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는 금일간이 금생수로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사주 상담을 왔는데 나 뭐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뭐 하고 오셨냐고. 아니면 격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이 사람은 뭔가 용도가 정해지려면은 어떤 일정한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그 물건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돼. 근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 이거는 뭔가 단단한 것이 이거는 망치질을 하면 좋겠는데 망치로 써요. 수십 번 망치질 하다 보니까 그 망치질한 흔적들이 그 녹아나요. 그 돌멩이에. 그 용도에 맞춰지기 시작해요. 변형된 거죠. 그게 금생수라고요. 반복되다 보니까 맞춰지는 거. 수의 환경에 맞춰지는 거. 요런 게 잘 구성이 돼야 돼요. 요런 게. 그래서 화랑 수랑 동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 엄청 뚜렷한 거죠. 천직이에요, 천직. 뭔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자리도 잘 주어지고 업도 확실한 효율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한 인간이 회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 예. 네. 화가 없으니 수만 돼 있으면 능력은 좋은데 써주는 데가 없네. 쉽죠?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다 돌려보면. 예, 네, 그쵸. 뭐, 경금의 병화, 이렇게 있으면은, 예. 네, 용도가 안정해지죠.
신금의 병화는 정해지고 경금의 정화도 정해져요. 근데 신금의 정화도 일정 부분 정해질 수 있어요. 경금의 병화만이 안 정해져요. 용도가. 수가 잘 돼 있으면은 뭔가를 반복해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경금의 개수도 조금 떨어지죠. 예.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금생수는 오래 걸려요. 시간이 하다 보면은 체화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주어진 게 없잖아. 경금의 정화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만들어졌다는 뜻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했고 성적 잘 나왔고 대학교 좋은데 졸업했고 이런 엘리트 코스만 밟고 살아오니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도 모나지 않았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잘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티잖아요. 공부도 안 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잖아. 수를 보면 그렇게 가요. 수를 보면은 이런 사람한테는 공부하는 게 벅차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제가 나중에 이제 청간 얘기, 청간론 할 때 많이 얘기할 거예요.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인공적인 거, 사람의 입장에 맞는 거, 자연의 입장에 맞는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기가 녹록치 않은 명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 좋네, 아이고 사주 좋네, 귀한 팔자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좋은 얘기 가진 미사용 막 갖다 붙이면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사회적, 제도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잘 돼 있다고요. 기준이 뭐예요? 사람 말 잘 듣고, 어른 말 잘 듣고,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잘 나오고, 못하지 않게 살아온 인생,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맞춰서 키우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맞추려고 하면 많이 무던히 애를 써야겠죠. 거기에 이제 막 십성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하면은 기가 막힌 통변들이 나올 거라고요. 십성 그 이전, 그러니까 오행이 항상 앞서 있어야 돼요. 흉신이라도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사대 흉신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체성들이 잘 맞아가지고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적으로 내가 깎이고 만들어진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자,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수일간의 수일간 목생화. 아, 이거 다 하려면은 경우의 수가 목생화가 각 일간별로 다섯 가지죠. 오행의 생이 다섯 가지죠. 그래서 총 25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50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되므로 하다가 끊기면은 해보세요. 한번 집에서 스스로. 자, 수일간이 목생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잘 시도한다고요? 수일간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세상에 없죠. 보이지 않죠. 수는 암장돼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 가장 아래에 가장 밑에 있는 게 수예요. 지구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게 수예요. 바다 저 밑에 막 해구 같은 데 봐봐요. 막 킬로미터 단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쪽 세계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틀란티스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그쪽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없다고 나오지. 과학적으로는. 과학이 다가 아닌데. 저?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뭐예요? 현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일간은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수일간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들이 필요해요. 목화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드러낸다고요. 나의 존재를 스스로 못 드러내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은 뭐예요? 십상이죠. 여기 화는 재성이고. 수의 목적은 화로 가는 데 있죠. 화 다 드러나는 데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잘 드러낸다. 수가 목생화가 되면은
근데 뭐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식상으로. 그래서 수일간이 식상생제가 잘 된다라는 거는 이상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형이에요. 이상을 실현하는데. 재성이 이상이잖아요. 화니까. 이건 뭐 행위잖아요. 행위. 돈 버는 거는 부수적이고요. 가장 먼저 나의 이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요. 자아실현에 목적한다고요. 식상생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돈이 안 돼도 해요. 하고 싶은 거를. 잘해요. 이게 이 수일간이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범준 씨가 뭐 화는 없지만은, 이게 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인으로. 이렇게 개수에.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행위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존재 가치를. 그래서 수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데 목적해요. 그게 내 행위라고요. 목이니까. 화를 보면은, 확실하게 그 행위가 이상 실현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목이 강하면 어때요? 나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그래서 수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가장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하기 좋은 게 이인자 같은 거.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거. 나는 숨어 있는 거. 타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수잖아요, 수. 얼마나 잘 스며들겠어요. 얼마나 잘 침투하겠어요. 그래서 수를 침투력, 적응력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틈만 보면 다 비집고 들어가는 게 수예요. 그 사람의 틈 하나만 보면 싹 비집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가죠, 점점. 목이 있으면 잘 바꿔가요. 근데 화가 없으면은 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죠. 화까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점차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들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뭐 하나만 탁 있어도 바로 이렇게 소화해서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 입장에서의 수생목은 뭐라고요? 유통이라고요, 유통. 수를 목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유통 쪽 코드가. 수생목이 된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 무역이나 유통이에요, 대부분. 정보를 가공해서 뭐 알려주는 이런 업종. 정보 쪽에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요. 사람을 이렇게 막 이용하는 것도 이제 유통의 코드가 들어가 있죠. 사람을 유통시키는 게 말이 되나? 네. 목일간의 목생화죠. 목생화. 목일간의 목생화는 그냥 목이 화를 본 거랑 똑같죠. 네. 이들은 뭐예요? 실천하는 게 곧 나의 자아 실현이다. 실천하는 게. 여기서 수와 다른 점은 뭐예요? 토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토가. 토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화가. 화 목생화가 되면 끝없이 펼쳐지잖아요. 끝없이. 그러니까 목생화가 목이 화를 본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일간의 목생화가 되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목적까지 있잖아요. 얘는 목적이 없어요. 현이 그러니까 토가 없으니까 재성이 없으니까 현실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현실감이 없다는 건 화가 한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상의 행위가 내가 하는 짓이 한정된 게 없다고요. 이것저것 다 한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아요. 누구한테? 어른한테.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소리 듣기 딱 좋죠. 연예인 하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목일간에 목생화가 되는데 연예인을 하고 싶대요.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인기 받으려고 그냥. 근데 토가, 목생화가 토가 있는데 연예인을 하고 싶대요. 뭐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돈 벌려고. 예, 연예인들, 그니까, 아, 연예인 그런 거 왜 하다가 이제 연예인 스포츠카 하나 타는 거 보고 이제 하겠다고 바로 하는 것들이 이런 유형이에요.
토는 현실감, 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토랑 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코드예요. 돈과 관련해서. 주어지지 않은 게 있죠? 수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수와 목을 기준으로 나누면요. 목은 새 것. 이것도 새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있는, 목세아가 된 사람들이 뭔가 새것을 되게 좋아해요.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 새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새것은 뭐예요? 이미 있는 거라고요. 근데 신선해요. 저도 목이 있죠. 제가 말하는 것들은 누군가 이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신선하게 느껴진다고요. 목이 잘 돼 있으면은. 수가 있는 사람들은, 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만 알고 있는 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통해서 이렇게 쫙 가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랑 그냥 목만 가지고 쫙 가는 사람이 하는 거랑은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세상에 없던 거. 그래서 대박이 나죠. 우리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뭐예요? 세상에 다 있는 것 조합해서 짜깁기 해서 만든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목이 발동한 거예요. 신선하죠, 굉장히. 다 있는 거였는데. 그 전에 PNP도 있었고, MP3도 있었고, 캠코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 근데 아이폰으로 나니까 신선한, 와, 대박이다. 예. 네. 수에서 나오면 그래서 수색목이 돼 있는 사람이 기자를 한다. 단독 보도, 최초 보도,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내가 최초로 가져온 것들. 구분하기 쉽죠? 그래서 이거는 화가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다. 식상의 행위, 내가 하고 싶은 거의 행위가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토를 보는 순간 제한이 돼요. 그 제한은 이제 현실적인 거에 맞춰지니까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돈. 아니면은 이제 계산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성을 갖는 거예요. 잘 맞느냐.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된 사람들이 역학을 하잖아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토를 본 사람이 하잖아요. 잘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성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맞으면 공부가 안 돼요. 네. 맞춰봐야 됐고. 화일간의 목생활을 해볼까요? 화일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목을 끌어온다고요. 내 높이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목이 발달한 화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네, 나를 낮게 얘기하는 거를 못마땅해 해요. 존경받아야 될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위에 있는데. 일정 부분 종교성 코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주가 막 비슷해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이상은 왜 태어난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철학적 코드와도 연결이 돼요. 수일간에 만약에 금생수가 된 금이 인성인 것과 화일간에 목이 인성인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그 잔인한 생각, 예, 금이니까, 인성이 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실용성과 연관이 있고요. 이거는 실용성보다는 이제 그, 철학적인 거, 사상적인 거, 이론적인 거에 더 가까워요. 이미 있는 거를 금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막 펼쳐지는 거니까 더 원론적이라고요. 생각이. 종교 공부 잘 맞아요, 철학 공부. 뭐 심리학 같은 것도 잘 맞고요. 여기는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쪽이고. 토일간으로 가볼까요? 토일간은 어때요? 그냥 십성 넣으세요. 그거 하면 관이잖아요. 얘는 어때요?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귀를 만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에 기본적으로 목화가 토로 들어가면은 토 기준에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을 잘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나를. 근데 극하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관이 점점 자라요. 이렇게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나무로 화가 이미 잘 돼 있잖아요. 화가 여기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가장 큰 덕망이 받아들이는 데 있다. 남들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른이 뭐 이제 공부해야지 이러면 예 공부하러 갈게요. 이게 관인이잖아요. 말 잘 듣는 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올라가 있어요. 이게 나이를 먹어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속으로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속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토요일간의 목세화가 잘돼 있으면 그런 받아들이는 힘이 돈도 만들고 직업도 만들고 귀를 만들어 간다. 요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생화의 관건은 목화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목이 얼마나 잘 자라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 가치가 목생화가 화 기준으로도 갈 수도 있고 목 기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에서 토까지는 목일간, 화일간, 토일간들은 목이 잘 자라는 거에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아니 목일간이 왜 화를 쓴다고요? 얘가 잘하려고 화가 아니라 화일간, 화일간은 왜 목을 비춰요? 왜 인성으로 공부해요? 목을 키우기 위해서 내 가치가 인성에 달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일간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다고요. 부모님이 목일간이면은 자식이 잘못하면 화일간일 때보단 덜 욕먹겠죠. 예, 화일간은 목 잘못 키우면 욕먹어요. 인성 혼잡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화일간이 요렇게 해서 막 요거 키울 때는 그래도 막 인정을 받다가 요거 한번 건드렸더니 욕먹어요. 왜 엄한 짓 하냐 이거지. 돈 잘 벌다가 왜 사주 배우러 나와? 막 이런 소리 듣기 딱 좋다고요. 목에 그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목생화 기준이니까 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빠지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목 없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금일간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여기 붙여보세요. 그냥 재생관이네요. 여기부터는 어디에 가치가 있을까요? 화가 잘 되는 거에 가치가 있어요. 화가 잘 되는 거에 화가 잘 빛으로서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혹은 열성으로서 잘 화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가치가 있어요. 목이 잘 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금일간이 목을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림, 예, 네, 조금 쉽게 해볼까요? 예, 네, 목생화를 이렇게 막, 여기서 생 에너지가 가요. 여기서 이제 금이 근데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딱 치고 들어가요. 쳐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목생화를 하기 전에 한번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그래서 이런 구성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직장생활 한다 언제 태클을 해요? 이거 목생을 하기 전에 태클 들어간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눈에 딱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건 아닌데 나온 아이디어죠. 목이라는 게 누군가가 말한 아이디어잖아요. 누가 말한 아이디어예요? 수들이 얘기한 아이디어잖아. 이걸 검열하는 거예요. 금들은 왜 이렇게 금극목을 해요? 분별을 왜 해요? 금이 화를 포장해야 되니까 화의 가치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이걸 가지고 재생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들은 뭐예요? 관을 추종하는 거예요. 재성으로 한마디로 줄 잘 선다고요. 재관이 잘 돼 있으면 딱 보고 이 사람 키워줘야겠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중간 리더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2인자 1인자는 될 수 없다. 최고의 권력자 밑에 있는다. 두 부류가 이제 재생관과 관인으로 돼 있는 부류예요. 재생관으로 돼 있으면 관을 밀어줘요. 더 관인상생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관인상생은 밀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윗사람이 이렇게 재생관형이랑 관인상생인 두 명을 끼고 있다고요. 뭔가 이렇게 의논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기서 밀어주니까 더 말을 많이 하거든. 아이디어라던가 분별해야 될 거라던가 이런 걸 더 얘기를 많이 해요. 관인은 여기서 하소연하기 좋잖아요. 얼마나 반응 잘해. 아, 내가 어제 막 어느 회장이랑 술을 먹었는데 막 아우 그러십니까? 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재생관은 자칫 잘못하면 막 충고를 많이 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밀어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관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재성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재성의 역할이잖아요. 재성이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계산하는 거. 인간 관계도 다 계산이에요. 인간 관계도. 근데 모르잖아. 재성이 빠져 있으니까. 알려줘야죠, 이민자로서. 관인은 그런 것과는 달라요. 이거 이제 단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금이 이렇게 목생활을 한다는 거는 화에 의해서 금은 가치가 만들어지죠. 뭐 병정화, 병화면은 비춰주는 거, 정화면은 만들어주는, 깎여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치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직업적인 탄탄함을 얻으려고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목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태클을 굉장히 많이 잘 걸어요. 잘 걸어요. 중요한 건 많이 건다보다 잘 건다. 딱 핵심만 찍는 능력이 있어요. 목에서 금극목 자체가요. 목이 뭐예요? 이거 저거 뻗어 있는 에너지라니까요. 사방팔방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화니까. 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다 잘라내고 여기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비전 제시를 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금의 목생화예요. 금의 목생화. 당연히 수까지 보면은 너무 그 화의 가치가 더 명확해져요. 수로 전환을 시켜놓으니까. 대신에 수가 떨어지면은 밀고 나간 힘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천간하고 지지에 있어도 비슷한 거죠? 물론 천간이 더 중요하고요. 지지는 결국에는 이제 그 천간을 위한 준비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나와야 돼요. 천간으로 나오면 지지에 근이 없어도 괜찮아요. 화에 근이 없어도. 제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갑목에 정화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런 사주 구성이 있고 이런 사주 구성이 있다고 쳐요. 똑같이 경금운에 합격을 하겠죠. 얘는 뭐예요? 수석. 얘는 수석은 안 된다고요. 왜? 경금이 올 때 신금이 근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관이. 힘이 있는 관이 들어오니까 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는 근거에 불과하고 천간으로는 성패만 봐요. 근데 지지는 그 성패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고요. 근거로. 힘이 없잖아요. 경금 들어와도. 그러니까 합격은 하는데 떨어진다. 급이. 그럼 얘는 시작할 때 뭐 한 9. 9 공무원. 여기는 뭐 5급.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눠서. 그래서 화가 없더라도 비춰주기는 하죠. 지지에 화가 있으면 뭐예요? 일 잘한다 소리 듣는데 승진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럴 때 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확 올라가죠. 근데 천간에만 화가 있어요. 지지에는 없고. 뭐예요 그러면은? 승진은 잘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지지에 금도 있고 천간에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 회사 전 계열사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삼성 어디에 계열사가 많잖아요. 회장까지 아는 인재인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비춰준다고요. 빛으로 작용할 때 멀리, 열로 작용할 때는 온도가 확실하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술토도 정화의 근이 될 수 있어요. 근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다 쓰고 다시 튀어나온 거죠. 네, 화력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술토에 근거한 정화는. 그래도 이제 운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예, 뚜렷한 자기 역할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 존재라니까요. 다 쓰고 다시 꺼낸 거죠 이제. 그래서 뭐 퇴사하고 나면 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술토에 근거한 정화는. 퇴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아 그때 그 다 쓰고 나온 게 다시 튀어나오니까. 예, 올해 같으면 이제 더 술토까지 또 왔으니까 이제 더 엄청나게. 특히 이제 무월이면 엄청나게 지금 연락 많이 오지 않아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막? 네, 7월 달 되면 이제 또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형적 작용을 하니까. 예. 그럼까지 다 했죠. 나머지들은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예.